아 이게 똑같은 건가요 문제가? 아니요 달라요. 이거다. 네. 아 제가 드릴 거예요. 전화 받으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안 맞는 거 아니야? 롤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보세요. 형, 저희 팀 이름이 뭐죠? 하지만 나는 번호가 아니라서 요새는 무뚝뚝하고들 혼자만 바쁜 딸이어서 아직도 본인이 알아주길 바라는 사소한 것 하나를 보인다. 가령 쓸데없는 형, 이게 아니야. 서로 말하고 기기거리는 일에 요정함을 보낸다. 형, 저희, 맨, 저희 팀 이름이 뭐였죠? 까먹었어요. 나는 아직도 모른다. 네.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형, 저희 팀 이름이 뭐였죠? 우리 팀? 네. 이 팀은 참 아이엔원이라는 사람을 했다. 아이는 정규 회장이 되고 싶어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해야 돼! 네. 전문가가 형, 그... 빨리 해, 전문가! 땅값 비싼 아파트에 사는 어... 아, 말을 하라니까! 네, 저희 팀 이름이 우리 팀 이름? 네. 우리 팀 이름 BABC.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저는 예쁘다의 저자. 네 그. 번호 속 추억 같은. 뭐 하는 거야 이게? 아 네 형. 야. 네. 하지만 어딘가 이상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다. 형 끝났어요. 끝났어요. 뭐가 끝나? 아니 그게 아니라. 망했다. 형 뭐 밥 먹었어요? 갑자기 밥 먹었냐? 아, 형 그래도 한 문제 맞췄어요. 한 문제 맞췄다고? 네. 아 이거 퀴즈 스피드 퀴즈였거든요. 무슨 스피드 퀴즈? 지금 여기 제가 그 헤어 TV 있잖아요. 그 헤어 TV에 나와서 이제 어. 이제 전화를 해서 대현이 형이랑 스피드 퀴즈 해가지고 누가 더 많이 맞추는지 하고 있었거든요. 너희 둘이 너는 거네. 그쵸. 영재씨 너무 컨셉 잡은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요? 좀 맞춰주지 그랬어요, 문제 좀. 네? 문제 좀 맞춰주지 그랬어요. 아니, 지금 되게 책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했어요. 아, 뭐 번호 있나 봐요. 번호. 그래, 뭐 번호 막 그랬어. 요즘 굉장히,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이런 건가? 사랑받고 있는 책이고요. 네. 예. 번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김신희 작가님 기음이고. 이게 요즘 그 책을 읽으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핫한 책이에요. 영재 씨, 저도 요새 책 읽고 있어요. 보고 너무나도 쉽게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네. 참 너무 좋은 책이라서. 영재 씨, 저도 꼭 읽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영재 씨, 눈치 않게 배워가네요. 영재 씨, 네. 지금 혼잣말만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네, 네? 그 지금이 네, 일단. 네, 아니 지금 네 전화 건 사람과 간단한 인터뷰 시간이에요. 줘봐요. 네. 영재 씨 일단 팬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 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영재 씨 어디세요? 저 지금 회사예요. 아, 회사예요? 연습하고 계셨구나. 네. 아, 진짜요? 아, 잠시만요. 왜요? 지금 저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저 영재 씨 목소리가 지금 나고 있는데 지금 시청자분이 100만 분이 넘으셨어요. 아, 잠시만요. 네, 영재 씨. 예, 저 지금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영재 씨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릴 거예요? 아, 예. 저 지금 마이크를 아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시죠? 아니, 종업 씨가 스피드 퀴즈 내는 지금 저희랑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랑. 아, 스피드 퀴즈를 냈는데, 영재 씨가 지금 하나밖에 안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저 아직 시작 안 했는데요? 아니, 아까 종업 씨가 팀 이름 물어봤잖아요. 그게. 팀 이름 물어봤죠? 네, 그게 문제였어요. 한 열 문제 있었는데, 지금 한 문제 맞췄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문제를 내면 맞춰줘야 돼요. 근데 영재 씨가 계속 혼자만 말을 해가지고, 예. 영재 씨 때문에 망했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아, 그러면은 다시 전화해주세요. 그럼 다시 받아볼게요. 안 됩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 아, 지금 팬분들이, 아, 지금 대현 오빠가 사주했다고. 아, 영재 씨 네. 보고, 영재 씨한테 사주했다고 그러신데, 여러분, 네. 무슨 그러지 않습니다, 전. 네, 아무튼, 네, 종호 씨. 방금 전에 대현이가 저한테, 7만원을 입금해가지고 또 7만원이요? 네 7만원 영재 씨 전화 끊는 수가 있어요? 네, 그게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너 그럼 뭐 하면 너 이미지도 생각해서 책 있는 척 그런 척 하면서 못 들은 척 해 이렇게 하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소설 쓰시네요 아니요 우두치 않게 좋은 책 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라디오 하고 있어요 라디오? 헤어 TV 한다며? 헤어 TV에서 라디오 하고 있어요. 아 그럼 화면은 안 나가?
화면도 나가요. 보이는 라디오네? 그런 거죠. 이따 봐요. 둘이 방송하고 있는 거야? 그쵸. 어떻게 하냐? 너 재현이 혼자 말하고 있어? 아니 저도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아 열심히 말하고 있어? 네. 그래서 뭐 전화를 거셨으면 뭔가 그 스트레스 자면 끝이야? 나는? 네 형 끝났어요 형. 끊으면 돼요. 그냥 끊으면 돼? 네. 아 지금 나 책에 있다가 흐르고 끊겼는데 뭐 더 하면 안 되냐? 뭐 하고 싶으면 빨리 해요. 뭐 아니 뭐 해줘. 뭐 아 여러분. 네. 그 지금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죠? 지금 다 들려요. 아 저 내일 종업이 사전 녹화에 제가 보러 가서 같이 응원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 그 응원할 수 있는 부분 그 자리가 저도 같이 앉아서 응원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종업이의 트라이 마이 럭 네.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네. 네. 좋네요. 파이팅! 파이팅! 네. 끝인가요? 끝입니다. 그 종업 씨. 네. 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금토일. 뭐가 뭐라고요? 그 활동. 네네. 금토일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끝나 끝이죠. 이제 그래도 이제 첫 솔로 음악 방송이었는데. 네네. 이렇게 또 이제 대현이랑 둘이 헤어팀에도 나가고. 형 너무 긴 것 같아요. 네. 헤어치는 너야 전화는 마음대로 해도 마음대로 못 끊는다. 네.